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몇 달 동안 뺐던 살들이 전부 다 돌아와 버린다면, 자, 살을 빼는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바로 내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돼버리는 요요가 오는 건데요, 이 요요가 올 확률은 과연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?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자, 내 노력이 날아가는 건 정말 무섭죠. 자,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현실적인 문제인데, 살을 빼고 나서 요요가 오고 이런 식으로 살이 찌고 빠지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이 웨이트 사이클링을 반복할수록 살이 점점 더 안 빠지게 됩니다. 즉, 요요를 더 자주 겪을수록 살이 더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것이죠. 자, 이건 왜 그럴까? 이 사이클을 한번 돌 때마다 이 근육량은 줄고요, 체지방량은 늘어서 그래서 체중이 늘어난 상태가 돼 있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살을 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. 자, 자세한 부분은 제 예전 웨이트 사이클링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. 자,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서 뺐는데 몸이 좀 기억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? 뭐 한 50% 정도? 자, 브라운 의과대학의 2005년 연구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. 자, 성공적으로 체중을 유지한 사람의 기준을 원래 몸무게에서 10% 이상 감량한 후에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라 일단 쳐볼게요.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면 유지에 성공한 사람은 20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즉, 요요가 올 확률이 80%가 넘는다는 것이죠. 자, 그 외에도 더 암울한 연구가 좀 더 있어요. 켄터키 대학의 2001년 연구에서는 29개의 장기 감량 연구를 메타 분석했습니다. 자, 메타 분석은 한마디로 연구 여러 개 모아가지고 그걸 통계적으로 종합 분석을 한 번 더 돌리는 걸 얘기해요. 자, 아무래도 그래서 신뢰성이 좀 더 높겠죠?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다이어트 한 뒤 2년이 지나면 빠졌던 체중에서 50% 이상이 돌아왔고요. 5년 뒤에는 80% 이상이 돌아왔습니다. 즉,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체중이 좀 돌아왔었다는 이야기죠. 자, 결론적으로 학계를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요요가 올 확률을 보통 80에서 90% 정도로 봅니다. 자, 높게 잡는 분들은 이 95%까지도 잡고요, 80% 이하로 보는 분들은 사실 잘 없어요. 즉, 전문가들은 10중 8구는 요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요요가 올 확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대체 뭘까요?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2018년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들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환경이에요.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초가공식품이 넘쳐나서 그렇다는 겁니다. 자, 초가공식품이란 이 공장 같은 곳에서 가공돼가지고 원형을 알아볼 수가 없고요, 대부분 지방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된 그런 음식을 말하는데요. 자, 마트 같은 곳에서 뭐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초가공식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애초에 이 초가공식품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류에게 먹을 게 너무 풍부해졌어요. 자, 인류 역사는 정말 수만 년 동안 식량 부족에 시달려왔죠. 그래서 맨날 굶어 죽어왔는데 식량이 풍부해진 게 18세기 2차 농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채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. 이 사람은 이 식량이 부족했던 거에 적응을 더 잘해서 살이 더 잘 찌고 잘 안 빠지도록 진화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겨우 200년 안쪽으로 이렇게 식량이 풍부해졌으니 당연히 살이 찌기가 쉽고 요요가 오기도 더 쉽겠죠. 자, 두 번째는 대사 적응입니다. 자,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을 덜 먹으면 그만큼 살이 더 빠지잖아요. 자, 문제는요, 우리 몸이 정말 적응을 잘합니다. 자, 그래가지고 그 덜 먹은 만큼 에너지를 덜 써버려요. 거기에 적응을 해버립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평소 먹는 양이 하루 2500칼로리였으면 자, 거기서 500칼로리를 줄여서 2000칼로리만 먹었어요. 자, 그렇다면 줄인 500 칼로리만큼 일단 살이 빠지고 있겠죠.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그 줄여서 먹는 2000칼로리에 적응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2000칼로리만 쓰는 걸로 몸을 바꿔버려요. 그때부터는 분명히 500칼로리 줄여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안 빠지겠죠. 자, 이외에 사실 살 빼남이 생각하는 요요가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다. 다이어트를 관둬서 그렇습니다. 자, 다이어트를 이게 좀 계속 유지하는 뭐 평생 가는 뭐 습관, 뭐 삶의 방식, 어떤 마인드 이런 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, 이걸 무슨 뭐 잠깐 한 달, 두 달 해서 무슨 뭐 레이스 하듯이 10kg 딱 빼고 관두는 그런 특별한 식단, 막 특별한 프로그램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. 체중이 요요가 온 게 아니고요, 생활 습관이 요요가 온 겁니다. 이 살이 많이 쪘던 사람이 이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돌아오면서 다시 살이 쪘어요. 그러면 그 안 좋은 생활 습관 다시 없애는 거에 좀 노력을 해야 뭐 요요가 올 확률 얼마일까? 사실 뭐 이걸 알아봐봤자 별 소용은 없습니다. 자, 이거는 확률로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뭐 당연한 결과죠. 생활 습관이 안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요요가 온 거예요. 자, 요요를 무서워하지 마시고요, 그냥 내 습관이 돌아가면 아, 당연히 찌는 거다, 아,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.
자, 그러면 요요가 안 오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세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감량된 체중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겁니다. 자, 브라운 의과대학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요, 체중 유지를 2년에서 5년 이상 한 사람들은 장기 감량 유지 확률이 크게 올라갔어요. 즉, 오래 유지할수록 더 쉬워진다는 거죠. 자,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습관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게, 애초에 모든 습관은 오래 유지할수록 더 유지하기가 점점 더 쉬워집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최대한 많은 체중을 감량하는 거예요. 자, 켄터키 대학의 2001년 연구에서는 20kg 이상을 감량한 사람이 10kg 이하로 감량한 사람보다 체중 유지를 더 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즉, 애매하게 조금만 감량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확 내려가서, 더 많이 내려가서 유지하는 게 더 쉬웠다는 말이죠. 자, 물론 이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감량을 해야 될 거고요. 자,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감량했다면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이 다이어트를 시간 제한이 있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, 자, 평생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간다. 아주 쉽게 조금씩만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. 즉, 요요가 안 오려면요,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빼시고요, 그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질질 끌면서 오래 유지하시고, 다이어트를 바로 관둘지 말고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식으로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요가 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요를 좀 덜 오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알아봤어요. 자, 사실 이렇게 요요가 오는 거는요, 이 다이어터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이어터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. 자, 그래서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 의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환자가 요요가 오지 않게 지도할 수 있을까, 그 방법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. 자, 그거를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시죠. 1번, 장기적인 관심을 가진다. 자, 진료든 뭐든 이 의료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유지 확률이 좀 올라가요. 아마 각종 조언도 듣고 뭐 의지도 돼서 그렇겠죠. 그리고 2번, 현재에 만족하게 해줍니다. 살이 빠지고 있는 동안에는, 감량하는 그 중간에는 체중이 막 내려가고 숫자가 바뀌니까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미 다 빼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그때는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왠지 좀 마음이 해이해진다고 합니다. 자, 그럴 때 감량 전후 사진을 자꾸 이렇게 보게 한다든지,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 있다는 거를 자꾸 다시 깨닫게 리마인드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요요 방지 교육을 합니다. 자,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지를 잘 하다가요, 입이 이렇게 터지는 걸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요요가 오게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입이 터질 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딱 끝내고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요. 또 몇 킬로 정도가 증가하면 거기서부터는 위험 신호다,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때는 꼭 와라 라고 지도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, 유연성을 길러줘라. 자, 한참 감량을 할 때는 뭐 노탄수라든지 칼로리 엄청 줄인다든지 극단적인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. 자, 아마도 노탄수 하는 경우는 조금이라도 먹었다가 입이 터지는 걸 걱정해서 이렇게 아예 안 먹으려고 했겠죠. 그런 거를 절대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, 그거를 깨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되 그거를 절제해서 조금씩 먹는 방법, 그거를 꼭 가르쳐줘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5번,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라. 자,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유가 막 주위 사람들 눈 때문에, 뭐 주위에서 시켜서, 자, 이렇게 주위 때문이면은 보통 다이어트를 관두고 요요가 올 확률이 올라가고요. 자, 반대로 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유가 나야, 뭐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, 내 자기만족 때문에, 자, 그런 사람은 요요가 올 확률이 점점 적어졌다고 합니다. 따라서 그 본인이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겠죠. 자, 오늘도 건강 다이어트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